제4회 공인중개사 모의고사 민법예비인사특별법 해설 강의를 맡고 있는 유재헌입니다. 이번 모의고사에는 다른 시험에 최근에 나온 다른 시험 감정평가서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아니면 변리사 이런 데서 나온 특히 이제 올해 나온 그 문제들을 약간씩 변형해서 아니면 그대로 수록을 함으로써 민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같은 법조문 판례 가지고 여러 군데 그 시험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봄으로써 올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어떤 경향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록을 해봤습니다. 자, 좀 빨리 정답 중심으로 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번 들어가 보죠.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그랬어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요. 개업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일행과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은 그랬죠. 자, 이건 이제 강행규정에서 효력규정이냐 단속규정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일행과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건 단속규정이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죠. 틀린 얘기고요. 자, 니은번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 성립 요건이다 그랬는데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로 효력에 관한 것을 얘기하지 성립에 관한 것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 효력 요건이죠. 효력 유효 요건이에요. 자, 결국 디귿이라는 얘기인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우리가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거와 상대방이 없는 거 구별 많이 하시면서 외우셨죠.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채 소, 포기. 자, 유는 유증이나 유언, 재는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 소유권 포기. 그래서 디귿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도 아주 기초적인 얘기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의 키워드는 허위진술이죠. 허위진술한 대가로 뭘 취급하기로 한 약정은 여기 뭐 대가가 적정하냐 아니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이 판례하고 좀 비교할 게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뭘 받기로 했다. 그럼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통상적 수준을 넘었냐 안 넘었냐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1번이 되겠고. 자, 그다음 이제 43번을 들어가죠. 통정의 표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빨리 들어갑니다. 자,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과실 필요 없죠. 2번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통정이니까 상대방과 합의 또는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정의 표시는 합의 양해가 보여야 돼요. 자, 3번 대리인이 몰래 본인 몰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통정의 표시를 한 경우 자, 본인은 선의 제3자가 되냐 그게인데 대리인이 통정의 표시했을 때 본인은 자, 법적으로 같은 지위에 있는 거지 제3자가 되지는 않죠. 틀렸고 가장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당연히 은닉행위 이건 무효가 되지는 않죠. 자, 증여인데 증여를 숨기기 위해서 가장매매를 한 거죠. 이 은닉행위는 유효가 될 수가 있죠. 자, 결국 5번이라는 얘기인데 파상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되는데 보호되는 자, 근데 선악의를 따질 때는 파상관제인 개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파상채권자를 기준으로 따진다. 자, 파상채권자가 전부가 악의가 될 때만 악의인 거니까 파상채권자 중 일부가 악의라면 일부는 선이라는 얘기니까 전체적으로 파상관제인은 선이 제3자에 해당되니까 5번이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44번 차고 문제죠. 옳은 것을 또 모두 그런 것은 그랬네요. 자, 기억번에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졌다. 자, 이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는 합치가 됐지만은 착각을 해서 계약서에는 잘못 썼을 때 얘기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가 서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합의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원의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썼을 때 이건 착오가 아니죠. 양 당사자 의사가 합치됐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Y토지로 매매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의사대로 해석을 해주게 되죠. 이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죠. 표상의 착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옳은 얘기가 됩니다.
니은 번은 동계착오인데, 자, 동계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단 표시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되면 되는 거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죠. 틀렸고. 자, 디귿은 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인데 살짝 변형시킨 거죠.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이미 그 매매계약을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살짝 변형해서 해제에 대해서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형, 이것도 감평사인가요? 어디서 지문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얘기가 되죠. 디귿의 키워드는 알고 이용 거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구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45번 대리 문제네요.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요. 그럼 을은 이미 대리인이 되겠네요. 갑이 본인이 되겠고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랬는데 자, 대리인의 능력은 꼭 행위능력자일 필요는 없으니까 자, 미성년자라고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아, 이놈이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2번은 뭐냐면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어떤 불일치라든지 하자가 있을 때 그걸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얘기인데 기본적으로는 을,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착오가 되냐 안 되냐도 역시 을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을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서 그걸 을이 몰랐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을의 표시 내용하고 갑의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착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3번은 을이 사망하면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는 거지 그 대리권이 상속인한테 승계되지는 않는다. 자, 4번은 배임 나오면은 뭐라고요? 대리권 남용. 그 대리권 남용은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돼서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뿐이지 이게 무권 대리 자체가 되지는 않죠. 자, 5번의 키워드는 원상회복 의무죠. 자, 원상회복은 당사자끼리만 하는 거니까, 즉, 여기서 당사자는 갑이죠, 갑. 예. 효과는, 모든 효과는 다 갑에게 미치니까. 그러니까, 을에게 아무리 책임있는 사유로 해서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을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갑이 부담하죠. 효과에 대한 얘기죠. 1번이 돼요. 자, 46번, 협의의 무권들이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 쉬운 얘기니까, 1번 민법 제135조에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이건 무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다른 건 크게 어렵지 않죠. 자, 47번 표현들이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자, 격번에 복대리에서 표현들이 나오면 무조건 긍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계처럼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 시험을 좀 빨리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번의 키워드는 무효죠, 무효. 뭐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됐든 뭐가 됐든 무효라면 표현들이 법률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옳은 얘기가 되죠. 자, 이것은 표현대리가 성립되더라도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감경할 수가 없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겠네요. 2번이 되겠고. 자, 48번 무효.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는 우리 법조문의 137조죠. 전부 무효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요건 두 가지를 갖춰져야 되는데 일단 그 법률행위가 유효인 부분과 무효인 부분으로 분할 가능해야 되고요. 당사자들은 무효인 부분이 없었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했으리라고 고려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가 되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됐다.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무효가 돼버렸죠.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취소한 사람이 좀 아쉽더란 얘기지. 예. 자 그러면 이 계약 취소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떨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추인은 할 수가 없죠. 일단 취소해버렸으니까. 근데 취소하는 바람에 이 법률행위 자체가 뭐가 됐으니
무효가 됐으니 무효인 범죄행위의 추인으로서는 추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얘기가 돼요. 자, 4번은 무효인 범죄행위를 추인하는 건데, 그럼 모든 무효인 것을 추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딱 두 가지, 비재인 표시나 통정의 표시를 추인한다고 그러죠. 물론 이제 무권대행위도 추인할 수 있고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도 추인할 수 있지만은, 예. 하지만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로 무효인 것, 불공정 행위로 무효인 것은 추인한 얘기가 할 수가 없죠. 대상이 아닙니다. 자,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도 무효인데, 자, 요거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가, 이 문제인데, 이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것하고 똑같이 그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해서 들어가죠. 소급해서. 그래서 다 틀렸고요. 자, 3번이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9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뭐 가장 단순하게 나왔죠. 아마 올해 주택상가 어디서 나왔던 문제일 거예요. 뭐 우리가 법정 추인, 청담, 이양, 강경인데 다 나와있죠. 근데 이게 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50번 조건 기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불법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의 내용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반사회적으로 무효가 되죠. 틀렸고요. 자, 2번은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면 1억씩 드리겠다는 이런 법률행위 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받을 자가 저겠죠. 제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신의성실에 반해가지고 조건 성취를 방해했으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 방해한 행위가 과실에 의해서 방해했을 때도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실이든 고의든 상관없이 방해했으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되셨고. 3번에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가지가 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하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으로 추정을 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4번은 기한부 법률행위 당사자가 기한 도래 효력을 도래전으로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했다. 자, 기한은 기한이 도래됐어. 장래 확실한 사실이니까 이것은 도래라고 그러죠. 성취라고 하지 않고. 그럼 기한 도래 효력은 항상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도래된 때부터지. 자, 당사자들이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에 의하지는 않죠. 자, 이 당사자들이 소급하기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의사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기한 도래 효력이 아니라 조건 성취 효력이죠. 조건 성취 효력은 원래 그것도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표 인정해 줄 수 있다.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해제 조건이니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멸, 잃는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생기는 것은 정지 조건이고, 뭐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2번이 되겠고. 자, 51번 문제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죠. 자,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 유치권이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52번 물권적 청구권, 옳은 것은, 자,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답이 나왔죠. 이 사람도 소유권 가지고 있잖아요. 다만 토지를 빌려줬으니까 사용을 못할 뿐이지. 그럼 당연히 빌려준 사람이 자기 땅을 사용해야지. 빌려주지도 않은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2번은 점유를 상실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또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 그랬는데, 아, 이거 다 알려주고 있죠. 소유자는, 자, 인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한테? 얘한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소유자라면 그 물건을 달라고 할 사람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해야죠. 또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미 점유를 상실해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돼요. 답을 다 알려주고요. 그렇죠? 그럼 얘한테는 아무리 소유자라더라도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고 나와줘야 되겠죠. 틀리가 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쳤단 말이에요. 훔쳐서 제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소유자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어야 되겠지만, 제가 이미 그 물건을 다른 데 넘겨버렸다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그 넘겨진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이제 소유권에게 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자, 3번도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 의무를 부담할 경우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가 주어고, 그럼 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소유권에 대한 물건 전수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되겠죠. 4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자, 우리는 물건 전수권은 반환, 제거, 예방 청구도 가능하니까 예방 청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옳은 이해가 됩니다. 지역권자도 물권 저축권 행사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4번이 되겠네요. 자, 53번 등기. 추정되지 않는 것.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이라는 것은 권리관계에 대해서 추정하는 거죠. 왜? 권리는 실제로 있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등기부에 기록된 대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것은, 자, 추정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추정되지 않는 거. 자, 54번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또 모두 고르라고 그랬죠. 자, 격번은 뭔 얘기냐면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것은 점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샀는데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인 줄 모르고서 그 부동산을 사서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매수해서 점유했으니까 자주 점유인데, 자, 점유 당시에는 지금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줄 몰랐어요. 근데 후일 그랬어요. 그럼 이 후일 나왔으면 그 뒤는 고려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때만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계속 타주 점유로 변한 게 아니라 자주 점유가 돼야 되겠지. 1번 틀렸고. 자, 니은번은 건물의 부지의 점유는 누가 하느냐? 건물 소유자가 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자 그랬으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얘는 맞는 얘기가 되죠. 자, 대긋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가, 자,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그만큼 보호됐으니까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거고.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을 훼손됐다. 이제 배상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선자만 현존이니까 악이든 타주 점유했던 다 전부 배상이 되니까 이건 같이 배상 범위가 동일을 같은 거지. 뭐 책임이 경감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하고 리을. 자, 디귿도 있겠네요.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어요. 자, 55번 상린관계 틀린 것. 뭐 쉬운 얘기니까. 자, 3번이죠. 주위 토지 통계권은 장래 이용을 대비해서 미리 통행로를 정할 수는 없죠. 56번 점유 취득 시효 틀린 것.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 자,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면, 자, 이거는 인정을 해주죠. 그럼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한테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지만은, 아, 요 놈이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요 사람한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한테도 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소유자는, 자, 그 시효 완성자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데 지금 등기해줄 의무를 이행을 못했으니까, 자, 이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한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책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죠. 불법행위. 둘 사이에 무슨 계약상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 4번이 됩니다. 자, 57번 공동소유관계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네요. 부동산의 구분소유족 공유관계, 자, 이건 다른 말로 상호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자, 한 필지가 있는데 그 한 필지를 각각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럼 등기도 요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눠가지고 각자 한 필지 한 필지로 등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분할해야 되고 분필 등기하고도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등기는 요 사람들이 그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공유로 등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유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보면은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또는 상호 명의 시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해소할 때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내부적 관계냐 외부적 관계를 따지는데 내부 관계 지들끼리는 이걸 공유로 보지 않고 각자 소유하는 걸로 봐요. 그럼 이걸 해소한다는 것은 갑과 을 간의 관계를 해소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공유로 보면 안 되고 상호 명의 신탁이라는 것을 해지를 해서 그래서 각자 지분 이전 등기 하는 걸로 그렇게 해소해야지 공유물 분할 청구로 들어가면 안 돼요. 다만 외부 관계 다른 제3자의 관계에서는 공유로 보죠.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내부관계냐 외부관계냐 따지면 된다. 어쨌든 기억번호는 자, 틀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 지분권자로서의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자 이것은 이제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으로서 관리에 관한 특약이에요. 원래 관리에 관한 특약이 그 지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승계가 되는데 자, 우리 시험에는 그게 이제 두 번 시험에 나와서 정답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특약은 지금 지분권자로서 사용권을 사실상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분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유권이라는 얘기고 소유권의 본질은 사용 수익인데 사용을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지분권을 본질 지분의 본질을 침해하는 특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승계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옳은 얘기가 돼요. 조금 어렵지만 자, 이것은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이거 불법 점유죠. 그럴 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부분에 인도 청구할 수는 없지만 방해 배제 청구할 수는 있죠. 인도 청구는 못해 인도. 하지만 방해 배제 청구는 있습니다. 자, 이거 틀렸고요. 자, 1번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했다. 자, 합유는 항상 무슨 관계? 동업 관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그 동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상속인한테 상속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분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잔존 합유자가 계속 합유한 걸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류1번도 옳은 얘기가 되죠. 그럼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류은하고 류를 잡으시면 되겠어요. 5번이 되겠죠. 자, 58번 지상권 틀린 것 그랬는데 자, 1번 보니까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이 맞아요. 하지만 이 설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행위를 해야죠. 일단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지상권 설정 계약만 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설정돼서 지상권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자, 이걸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토지 소유자 아닌 사람도 지상권 설정 계약은 체결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인데 우리가 매매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매매를 했다고 해서 처분한 건 아니죠. 예. 이전 등기를 해야 처분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구별해서 매매 계약할 때 반드시 그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배우셨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가 돼요. 계약을 했다고 해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 아니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체결할 때는 그 토지 소유자 아닌 사람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틀린 얘기가 돼요. 판례 얘기인데 잡으시고. 나머지 뭐 큰 문제 없죠. 3번 함께 매도 나왔으니까 이건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나대지 함께 동의승낙 기억나시죠? 자, 잡으시고 자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은 것 그랬네요. 자, 1번 지역권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 같은 거 못합니다. 자, 또 요역지의 점유 지역권은 요역지에 종된 권리니까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인이 가는데 종도 따라가야죠. 이전되지 않는다면 틀렸고 자 승역지는 일필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지만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해야죠. 틀렸고 그래서 4번 다시 나왔죠.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5번은 이제 불가분성으로 해서
여러 사람일 때 되도록이면 그 사람들이 다 지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다 지역권을 갖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민법은 되도록이면 가질 수 있도록 하게 되니까. 자, 이 수인의 공유자들이 이미 지역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이 지역권이 소멸시에 걸리려고 그래요. 자, 그걸 누군가가 정지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고 계속 갖게끔 만드는 거니까 이건 쉽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쉽게 해야 되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소멸시효 정지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도 다 소멸시효 정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6, 5번이 옳은 이해가 되죠. 자, 60번 전세권. 자,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전세권 성립 요건은 이건 또 세 가지만 갖추면 되죠.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자, 여기는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이렇게 하면 전세권이 성립되는 거지 목적물 인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성립 요건이다 그러니까 틀렸고. 2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 그럼 항상 문제가 전부 경매 청구할 수 있냐 없냐, 그 전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인데, 경매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없다. 저 맞았죠. 자, 3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물권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 목적물 타인한테 전전세 할 수가 있지요. 꼭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특약은 할 수 있죠. 전세권은. 4번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된다. 자, 역시 전세권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으니까. 자, 이제 전세권자하고 새로운 소유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전세권 관계를 유지하게 되니까 당연히 구소유자의 전세권 관계가 새로운 소유자한테 이전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전세금 반환도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이게 대항력 얘기죠. 자, 전세금 반드시 주긴 줘야 되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죠. 다 틀렸고 2번이 옳은 걸로 정답이 됩니다. 자, 61번 유치권 틀린 것 그랬는데 이것도 눈 크게 뜨고 똑바로 보셔야 돼요. 자,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는데 당사자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어요. 맞는데 뭐가 틀린 거냐면 아까도 보신 것처럼 유치권은 아까 법정담보물권 찾으라고 할 때 유치권 찾았죠. 약정담보물권이 아니지. 법정담보물권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죠. 자, 62번 조금 복잡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을명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 X토지 위에 Y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을의 저당권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하지 마시고 지문을 먼저 보세요. 뭘 물어보는 건지. 읽어보니까는 자, 우선 뭐 Y 건물도 같이 경매 쳐가지고 뭐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냐 없냐 했고, 또 Y 건물도 같이 경매. 자, 이거 결국 그러면 우리가 배우시는 일괄 경매 신청에 대한 것들을 주로 문제를 냈다는 얘기죠. 뭐 경매 함께 신청할 수 있냐 없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 토지 저당권자가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건을 두 가지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어야 돼요. 즉 법정상권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그 후에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은 누가 졌는지는 상관없고 경매 당시에 저당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이미 62번 문제 중에서 토지 소유자는 갑이라는 것을 잡아놨고요. 자, 을이 이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격번 보니까 갑이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 그러면 Y 건물도 갑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을은 Y 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죠. 일괄 경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요 갑 소유 토지하고 갑 소유 Y 건물을 을은 같이 한꺼번에 경매 들어가는데, 그럼 경매 대금은 토지 경매 대금과 건물 경매 대금이 다 나오지만 결국 저당권은 이 토지만 미치니까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옳은 얘기죠. 자, 니은번 보니까 Y 건물을 갑이 건축했는데 경매 당시,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봐서 이제 같아야 되는데 제3자 소유로 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토지는 계속 갑이 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제3자한테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함께 경매 신청할 수가 없어야 되겠죠. 됐고.
자, 이것도 역시 함께 경매 신청할 수 있냐 없냐 했으니까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Y 건물이 자, 그 토지를 또 빌려서 지상권자인 병에 의해서 건축됐다가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은 건물은 병이 가지고 있고 토지는 갑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괄경매하면 안 되죠. 근데 갑이 Y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자, Y가 아 이제 갑이 Y 건물의 소유자라는 얘기고 그럼 토지도 갑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함께 신청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그런 얘기가 되죠. 1번 갑이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 절차에서 병이 X 토지를 취득했다면 법정상권 취득한다 그랬는데 일괄 경매 청구하고 법정상권은 정반대가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법정상권이 성립되려면 을이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갑의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갑 소유 X 토지의 자 저당권 설정 하고 난 다음에 Y 건물이 신축됐으니까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가 돼요. 옳은 것은 기억분하고 디귿 3번이 되겠죠. 자, 6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가장 기초적인 얘기가 되죠. 자, 1번은 차임채권 중에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거 과실이죠, 과실. 과실은 무조건 미치는 게 아니라 압류 이후에 발생한 것만 미친다 됐죠. 자, 다른 건 뭐 큰 문제 없고요. 자, 4번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 자, 요거는 다섯 가지 원본 이자 위약금 그다음에 이제 지연 손해금이죠. 즉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 배상. 자, 요건 무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행기를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되고 그다음에 실행 비용, 경매 비용이죠. 자, 요게 담보가 되는, 요, 즉, 요만큼만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당물 하자료나 손해배상, 이런 건 없죠. 이거 속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린 질문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 시험에 나와서 정답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자, 64번, 근저당권, 옳은 것. 자, 지금 확정 얘기인데, 확정 후에 근저당권으로서 여전히 담보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확정 후에 새로 발생한 원본 채권은 새로운 거래에서 발생된 원본 채권은 이건 담보되지 않지만 이미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즉 확정된 원본 채권으로부터 확정 후에 이걸 안 갚아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자, 이것은 여전히 담보가 된다. 오케이. 1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자, 2번 실행비용은 채권 채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포함되죠. 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매 대금 완납 시가 되겠 거고요. 자, 채권 확정된 채권 총액이 채권 총액을 초과한다. 그럼 누가 갚느냐? 자, 이게 있겠죠. 채무자가 보이면 전액이 나와야지. 하지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채권 채우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 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는 다 변경할 수가 있어요. 변경은 이전에 해야죠. 자, 그래서 다 틀렸고, 1번이 옳은 얘기가 돼요. 자, 65번. 계약 성립. 틀린 것은, 그렇죠. 이것도 뭐, 자, 다른 건 큰 문제 없고 4번. 승낙자가 승낙 기간을 넘어서 승낙을 발송했대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월 20일을 승낙 기간으로 해 가지고 청약자가 승낙을 했는데 상대방이 8월 20일이 지나서 8월 21일 날 승낙의 통지를 발송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승낙은 청약자한테 늦게 도달하겠죠. 근데 이렇게 늦게 도달했다고 해서 청약자가 상대방한테 야, 네 승낙이 늦게 도착했다라고 통지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제 만일에 8월 20일로 승낙 기간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8월 10일 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일찍 보냈으니까 당연히 8월 20일까지는 청약자한테 자기의 승낙이 도달될 걸로 예상해서 즉 계약이 성립된 걸로 예상해서 후속 조치를 취할 텐데 요게 늦게 도착했다. 8월 20 2일 날 도착했다. 아, 이러면은 청약자가 야, 네가 좀 일찍은 보냈는데 나한테는 늦게 도착했다라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걸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미리 일찍 보냈는데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된 걸로 보죠. 근데 이거는 4번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승낙자가 승낙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승낙을 발송했으니까 연착의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연착의 통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승낙은 연착된 걸로 보는 거지. 4번이 틀린 얘기가 되죠. 자, 66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걸 모두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우리는 인정되지 않는 거 다섯 가지 변, 명, 혀, 경매 무효돼서 권리금 날라갔죠. 변제, 임차권 등기명령, 토지거래 허가. 자, 그러면 이런 거 찾아내시라는 거고 이거 찾아서 이걸 정답으로 하지 마시고 인정되는 걸 고르라고 하시니까 제껴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본 보니까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동시행관계겠죠. 자, 니은번 선이행 의무 나오면 무조건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원래는 아니지만 어쩌고저쩌고 썼으니까. 이것은 경매무효 봤으니까 자 우리가 외운 거니까 이건 아니겠죠. 그럼 동시행 인정되는 것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되겠죠. 자, 67번 갑은 자신의 소유 엑스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제3자론 계약이죠. 자, 갑이 요약자고 뭐 그런 그릴 것도 없죠. 을이 자, 낙약자면서 자, 병이 수익자. 자, 이제 수익의 의사표를 했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해제할 수 있냐 없냐. 자, 이건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으니까 주어를 봐야죠. 갑은 그랬으니까 자,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니까 갑은 해제할 수 있어야 되죠. 즉 을의 채무 불량이 있으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로서 해제할 수 있는 건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해제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큰 문제가 없고요. 3번 보시면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대가관계라고 그러죠. 대가관계. 갑과 병 사이에. 대가관계는 제3자라는 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요게 취소됐다고 해가지고 을이 병한테 나 대금 못 주겠다 할 수 없다. 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3자라는 계약에서 1번이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68번 계약 해지 옳은 것.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그런데 뭔 소리예요?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면 철회할 수가 없죠. 2번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채무 불이행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해지함과 동시에 손해받은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해제권에 관해서는 불가분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이라면 행사한다 그러면은 전원이 행사하거나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사람이 해제권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됐으면 깔끔하게 다 해제가 돼야죠. 아, 다 소멸이 돼야 되겠죠. 자, 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이제 매수인이 해제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면 동시행관계 있는데 이 동시행관계에 있는 잔금 지급을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이유가 없죠. 이미 이행 불능이 됐으니까. 자, 5번은 합의 해제인데 합의 해제의 모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우리가 배우는 법정 해제에 대한 민법 조문이 적용되지 않죠. 다만 이제 제3자를 보호하는 것만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거죠. 5번이 옳은 얘기가 되죠. 또 손해배상 청구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 여기도. 자, 69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 옳은 걸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자, 격번은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이 날라갔대요. 그러면 선, 악 따질 것 없이 다 할 수 있으니까 악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자, 니은번은 일부가 타인 소유냐 멸실이냐를 잘 보셔야 돼. 멸실을 됐어. 멸실.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됐죠? 다만 일부가 타인 권리일 때는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 보셨고.
자, 그것은 매매 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용익권으로 제한되고 있는 걸로 푸시면 돼요. 즉 지상권이나 전세권으로 제한되고 있을 때. 자, 이때도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선의 매수인만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것이 계약 해제는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무조건 해제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있더라도 선의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매매 당사자가 건축을 위해서 매매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법률상 제한, 법률상 장애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하자가 권리 하자냐, 물건 하자냐, 이제 이런 문제죠. 자, 이건 물건 하자에 해당돼요. 하면서 하자의 존재 여부는 매매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놈 옳은 얘가 되죠. 그 옳은 것은 니은하고 류를 잡으시면 돼요.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70번 들어가죠. 갑은 을소유 엑스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을의 계좌로 입금했다. 계약금 문제겠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쭉 보시게 되면 이 계약금 가지고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 착수하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럼 이행 착수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거로 나온 게 소송 제기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처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이건 이행 착수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그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죠. 맞았어요. 자, 5번은 을이 갑한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즉 을이 지금 계약금 3천만 원을 받은 사람인데 자, 지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배액인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경우 갑이 6천만 원을 안 받는다고 을이 이를 공탁을 해야 유효하게 해제되는 것은 아니죠. 공탁할 필요는 없지. 5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자, 71번도 단순 문제 매매계약 틀린 거. 자, 이거 아까 매매계약은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소유 물건도 당연히 매매계약 할 수 있고 그 매매계약 유효라고 그랬죠.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계약했다고 해서 원시적 불능에 해당돼서 무효다. 그럼 틀린 얘기가 되죠. 4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72번 임대차. 자, 옳은 것 그랬어요. 1번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을 때 자,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주택임대차고요. 우리는 지금 민법상 임대차예요. 약정이 없으면 양 당사자 언제든지 임대인 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가 있죠. 끝내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해관이 다른데 임대인이 있으면 6개월이 지나야 되고 임차인이 있으면 1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지가 됩니다. 그것까지 모르더라도 약정이 없으면 몇 년으로 본다 들어가면 안 된다. 민법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 정도 보시고. 자, 2번은 이제 작년에 나와서 우리 시험에 정답이 됐던 건데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계속 유지되느냐 소멸하느냐 이 문제죠. 당연히 제3자는 이 전 임대차 기간 동안에만 담보를 제공할 의사로서는 담보 제공했는데 지들끼리 묵시적으로 갱신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면 안 되죠. 소멸하겠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이유가 돼요. 자, 부속물 매수청구권인데 부속물이든 지상물이든 매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거니까 임차인도 할 일 하면서 해줘야 된다. 따라서 임차인이 채무 불량으로 끝났으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그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된 건 이런 칠판 같은 것들은 매수청구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5번은 이제 비용 상환 청구권인데 임차인도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임대차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저한 이건 유입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 틀렸고 자, 어떤 게 맞았나요? 2번이 옳은 이해가 되죠. 자, 73번은 무슨 얘기냐면 임의규정 찾아봐라 그 얘기입니다. 임의규정.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 관해서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거. 자, 비용상환청구권이죠. 됐고요. 다른 건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 됩니다. 74번 을은 갑 소유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에 갑의 동의를 얻어서 병한테 전대를 냈대요. 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인데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거죠. 자, 임차인인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 건물을 병한테 전대차했다. 요 얘기죠. 이건 전차인이 되죠. 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럼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요 갑과 을의 임대차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해지할 이유가 없고. 얘와 얘의 전대차 계약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 임대인과 전차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자, 1번은 적법한 전차인이니까 요 임차인과 똑같이 부속물 매청권 행사할 수 있어요. 됐고요. 또 원래 병과 갑 사이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지만 동의해준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게끔 돼 있고 그 의무 부담의 대표적인 게 차임이죠. 그래서 전대차 계약상 차임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임차인한테 줬으면 임대인이 그 차임 좀 달라고 그럴 때 난 임차인한테 먼저 줬습니다 라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요 전대차 계약상에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텐데 이걸 기준해서 전에 지급한 차임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후에 지급했다 그러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려를 하시고. 자, 3번은 을의 차임 연체기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여서 자 이제 을이 어쨌든 간에 전대차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되니까 얘한테 계속 차임을 줘야 되는데 이익의 차임액에 해당돼서 연체돼가지고 얘가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자 이 전차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를 해야지만이 대항할 수 있냐 그게인데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3번이 틀렸어요. 대신에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됐다. 그렇다고 병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때는 병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면. 자, 하지만 을의 차임 연체액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해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됐다면 통지 없이 둘 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3번이 되죠. 자,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은 좀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죠. 작년 판례. 자, 항상 주택임대차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 거다. 애매하면 임차인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주택에 공동임차인이 있었는데, 즉, 갑하고 을이 주택에 공동임차인으로서 각각 지금 보증금 얼마씩 내고 같이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대항력을 갖췄대요. 즉,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했고, 다른 사람 전입신고 안 했는데, 그 임차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항력이 갖춰져 상태에서 임차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양수인이 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둘 중에 한 사람만 대항력을 갖추고 한 사람은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양수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채무도 대항력 갖춘 한 사람 것만 부담하느냐 전부 부담하느냐 이 문제죠. 한 사람 것만 전부 그렇죠.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만 이전된다. 그래서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자, 76번 을은 갑소유 액수주택을 보증금 2억 임차해서 즉시 대항력금 갖추고 확정일자 받아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네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액수주택이 병한테 양도된 후에 그럼 병이 이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이미 대항력금까지 다 갖췄으니까 얘가 그래서 을한테, 즉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이건 자기 의무를 이행한 거지 갑의 의무를 대신 이행한 건 아니죠. 그래서 병이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죠. 4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77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넘을 수 없다. 자, 요거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가는 건데 그럼 10년이 초과됐으니까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그렇다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계획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권리금 회수 계획을 보호를 해줘야지. 왜? 이제 임차인은 나가야 되니까. 1번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자, 78번 가담법이죠. 틀린 것 그랬죠. 자, 보면 뭐 공사대금 채권 적용 안 돼요. 차용금 채권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3번 담보가등기 맞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자, 가담법에서 경매 나오면 항상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이 보시라고 그랬어. 그럼 당연히 그 매각에 의해서 소멸해야지. 3번이 틀렸죠.
자, 79번 집합건물법에 대한 거죠.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 그랬는데, 자,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인도한 날이 인도.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일부터 들어가는 것은 공용 부분에 관한 거고요. 이거 틀렸고. 자,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아무런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관리비를 그 구분 소유자한테 청구할 수가 있어야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됐고. 자, 이것은 구분 소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객관적 구조적으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구분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구분 행위라는 게 꼭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런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니은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제 마지막 80번 명의신탁 문제죠. 갑은 병 엑스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줬다. 키워드 나왔어. 아, 그럼 계약 명의신탁이구나. 을한테 매매 계약까지 다 맡겼다. 을은 갑과의 약정대로 명의신탁 사실 모르는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지 병으로부터 이전되기까지를 받았어요. 틀린 것은 그랬죠. 즉 갑이 지금 병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 자금을 줘서 아예 네가 계약까지 하고 등기까지 좀 맞춰줘라. 그러니까 계약까지 맡겼다 해서 이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을이 병하고 지가 진짜 매수 있는 것처럼 사가지고 이전 등기를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법률관계는 매도인이 요 갑과을 간의 명의신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문제는 모르는 그랬으니까 선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돼요. 따라서 등기도 유효가 되니까 자 결론적으로 소유권은 을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병과 을 사이는 뭐 등기 마수해달라 뭐해달라 그럴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다만 갑과 을 간의 문제가 되는데 자 지금 을은 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지 돈 가지고 취득한 게 아니라 갑의 돈 가지고 취득했으니 그만큼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토지를 내 이전에 등기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줬던 매수자금 그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죠. 매수자금을 그러고서 끝내라는 얘기인데 사실 현실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끝내고 싶진 않겠죠. 왜냐하면 이 토지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갈 그럴 상황이니까 지금 얘가 투기를 위해서 지금 사놨는데 그 이런 식으로 얘가 소유권 갖고 지는 줬던 돈만 돌려받는다고 하면 억울하겠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토지를 지가 취득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 별별 짓이 다 무효로 국가에선 걸리면 그건 다 무효로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이유로 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뭘까? 법을 이용한 거죠.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했으니까 인정하겠다. 또 국가는 또 을은 얘 갑한테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을은 갑한테 돈을 갚아야 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자, 우리 민법은 법체계는 돈 갚을 사람은 꼭 돈으로만 갚아야 되나요? 물건으로도 갚을 수 있나요? 물건으로 갚을 수 있다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을이 그래 알았다 국가에서 그거 내 거라고 그랬으니까 토지 근데 나는 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나 돈이 없다 그래서 돈 대신 이 물건 이 토지로 갚겠다 해서 대물변제 약정을 해서 이렇게 이전 등기 해버린 거죠. 자, 그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4번이 그 얘기인데 을이 사후적으로 매수자금 반환 의무 이행에 가름해서 갑에게 그 X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물변제에 합의를 한 거죠. 갑한테 소유권 이전을 맞춰줬을 때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다른 건 다 무효인데. 자,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정말 이제 앞으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바지 더위인데 그 건강 잘 챙기시고 마지막도 정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때
화이팅 하셔가지고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